누가 왔나? 그래, 끊어. 아무도 안 계세요? 안녕하세요. 아저씨 무슨 산신령이에요? 왜 이런 데서 혼자 살아요? 아니 내가 살고 싶은데 사는 거지 별걸 다 타박하네. 아이 시끄러워. 아이 시끄러워. 잠을 잘 수가 없네. 죽었어? 죽긴 뭘 죽어. 귀신 본 사람처럼 왜 이래. 아니 정신 좀 차려. 아 뭐야 너 죽은 거 아니지? 어? 살아있는 거지? 헛소리 그만하고 잠 좀 깨.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.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여기 산 주인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넓은 데에 집 달랑 한 채 있지. 사유지여서. 안 그래? 아까부터 왜 그렇게 쳐다봐? 왜? 아씨 아파. 조언은 안 죽은 거 확실하지? 아 미쳤어. 죽었으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와. 아 그래 왜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. 왜 오긴. 오빠가 전화 안 받으니까 왔지. 정식이 좀 가는데. 안녕히 계세요. 아 여기까지 왔는데 밥 먹고 가야지. 앉아. 밥이요? 야, 너 뭐 밥은 뭐 무슨 밥은 빨리 그냥 가, 가야 돼. 저 아저씨가 너한테 밥값 내려갈 수도 있어. 아주 돌똥을 났거든. 빨리 가야 돼. 있어. 아 밥은 먹여서 보내. 너도 안주. 아 안주. 얘 잘 먹는다고 했잖아요. 나보다 더 잘 먹어. 가서 상추 좀 뜯어갖고 와. 그 사내 자식이 쪼잔하게 이렇게 먹는 거하고 싸우지 말고. 그 상추 먹는 거랑 사내 자식은 뭔 상관이야? 하여간 젠더감 속은 아저씨 같은 경우가. 뭐를 해가 누구예요? 먹어. 잘 먹으니까 아주 보기 좋네. 아 참 나는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더니만 얘는 아주 쌈도 쏴주고.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차별이 심하네.